현재 IFBB 프로리그 공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있는 차이나 올림피아에서도 심사를 봤었고요. 그리고 뭐 김준호 클래식이나 원 클래식이나 뭐 재팬에서 하는 재팬 프로, 그리고 올해 쿠웨이트 프로리그에서도 심사위원을 봤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처럼 이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제 뭐 되게 운동이 좋아서 되게 시작해서 계속 이어나가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되게 오래전인데 이제 시합장 구경을 처음 갔을 때 저희 김준호 마스터님이 찬조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많은 영감과 하여튼 되게 충격?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 이런 시절이라서 테이프 계속 돌려보면서 포즈 막 너무 이렇게 어떻게 멋있게 잡지? 막 자유 포즈 막 이렇게 퍼포먼스 너무 좋으셔고, 그래서 어릴 땐 항상 저희 우상이셨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티칭 받으신 분들은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디오 보면서 하고 이제 저 거울 보면서 항상 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배울 사람이 일단 없었어요, 그 시대에서.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서 할 때는 뭐 이제 진짜 생각 없이 이제 머슬 앤 피트니스 이런 잡지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옛날 연습하고 포즈 보고 대회에 있으면 쫓아가서 이제 이게 선배님들 나온 대회들 항상 쫓아가서 보고 사진 찍어보고 그래서 되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포인트 이런 거는 진짜 운동 시합을 한 10번 이상 나가고 자기 사진 보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실패를 맛보고 나서 이제 알 수 있는 하나하나 티칭인 것 같고, 저런 이제 선배님의 포즈 같은 포즈에서 이런 포인트 같은 거는 정말 운동을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 이제 본인이 느낀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으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뭐 하나 나무랄 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준호 선배님 워낙 포즈 잘 잡으시고 포인트를 아시고 그래서 티칭 하실 때 그런 이제 뭐 다리를 어떻게 꺾고 뭐 등에 힘을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몸이 변화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이제 포즈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대에 올라갔을 때 포즈를 못 이제 자기 몸을 못 살리는 거죠. 못 살리면 아무리 이제 몸이 좋아도, 그러니까 라인업에서 몸이 좋아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가 몸이 진짜 좋은데 나는 왜 등수가 안 나왔냐 심사위원들 막 쫓아와서 막 따지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본인들이 보질 못했으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나는 이 사람보다 팔도 두껍고 다리도 두꺼운데 왜 나는 등수에서 밀려나냐,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여기 지금 교육생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하셔서 뭐 시합을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다 아시고 나서 본인들이 다 이제 습득하시고 몸에서 다 배우신 상태에서 가르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선수 생활했을 때랑 이제 심사위원 돼서 했을 때 이제 틀린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몸이 좋아야 되고, 몸이 좋고 몸에서 이제 몸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누구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이제 뭐 어떻게 하시든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제 체계적으로 하신 상태에서 이제 몸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포즈를 잘 잡으시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지만 어떤 분들이 막 뭐 줄을 대서 좋은 성적을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이러시는데 저도 사람이고 선수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좋은 사람들을 주지 뭐 무슨 친하다고 많이 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들은 보통 뭐 없으셨으면 하죠. 그러니까 일반 무슨 작은 대회에서 만약에 한다 해서 진짜 대회장이 추천해서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그런 거고 저희 IFBB 프로리그는 그런 게 거의 절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되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보디빌딩 있고 클래식 피지크 그다음에 여자 비키니, 피규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뭐 거기서는 이제 뭐 1등을 하셔서 뭐 오버를 하시면 프로 카드가 나오시기도 하고 프로 카드가 되시면 김준호 마스터 선생님처럼 이제 프로대회 진출을 하셔서 외국 시합을 많이 준비해서 나가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아까 이렇게 3명 정도 아까 서서 이제 포즈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체형을 제가 다 봤는데 이제 뭐 밖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가운데 분 같은 경우가 체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몸은 뭐 세 분 중에 가장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체형이 좋은 자기 체형에 맞는 종목을 일단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운동을 해서 뭐 보디빌딩 나가서 1등 한다는 거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그래서 이제 뭐 피지크라든가 요즘에 뭐 스포츠 모델이라든가 이제 조금 단계별로 준비해서 나가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얇은 몸이 현재 뭐 계신다 그러면 나는 보디빌딩하고 정말 상관이 없는데 이 포즈를 뭐하러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포즈를 알아야지 근육에 들어가는 힘을 좀 많이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팔 운동, 바이셉스 컬 뭐 이렇게 하는데 이두근에 힘을 못 준 상태에서 이제 동작만 갖고는 운동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포즈의 중요성 되게 중요하시고 티칭 하시는 것도 뭐 포징 레슨 요즘 많이 있지만 대회 뭐 한 1, 2년 나가서 1등 뭐 작은 데서 하고 나서 본인이 포징 레슨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김준호 선배님처럼 노하우는 거의 없겠죠. 본인이 하는 스타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 갖고 하겠지만 이제 되게 이제 본인들도 배워야 되고 다시 뭐 어떤 큰 대회 더 큰 무대에서 쓰기 위해서는 더 이제 좋은 몸과 좋은 컨디션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포징 말씀하셨는데 포징에서 이제 포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수들이 다 쓰죠. 쓰면 이제 라인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선수들이 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다 쓰기 위해서 라인업을 하는데 솔직히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라인업에서 거의 눈에 들어온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몸 좋은 선수들도 있고 자연미가 되게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라인업에서 괜찮은 선수들, 눈에 들어온 선수들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쿼터턴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 포즈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포즈를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잡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약간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뭐 더블 바이셉스 예를 잡으면 그냥 뭐 전면 이렇게 이두를 잡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어깨 힘 준 상태에서 올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되게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두박근과 뭐 포인트 있죠. 이두박근, 그다음에 하체,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많이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상체 힘을만 막 줄려는 분들이 되게 있으세요. 연습이 안 돼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반적 온몸에 힘을 준다고 해서 좋은 포즈가 나올 순 없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이제 더블 바이셉스, 뭐 레스프릿, 사이드 체스트.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위주로 포즈를 잡고 나서 이제 부수적으로 뭐 어디 뭐 외복사근이 좀더 찍어 눌러야 된다든가, 뭐 팔의 힘을 어떻게 조금 더 준다든가, 뭐 몸에 팔을 더 붙여서 더 크게 보인다든가는 그건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런 이제 규정 포즈에 필요한 이런 근육들에 이제 힘을 주고 이런 표현을 잘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즈는 그렇게 이제 규정 포즈를 다 취하시고, 뭐 머스큘라 포즈가 또 많이들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전반적으로 몸의 힘을 전반적으로 다 주려고 한다고 좋은 몸으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몸도 커 보이고 볼륨감을 최대한 커 보이는 상태에서 가슴에 쥐어짠다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안으로만 쪼여서 쭈그려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아까 티칭 받은 거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 포즈 연습하신 분들 보고 이제 선수분 이제 이라고 가정하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지적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아까 연습하신 분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대회를 나가보신 분 같은 경우가 이제 포즈를 좀 잡으실 수 있는 분이 한세분 정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좀 지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오실 분 계시나요? 대회 경험 있거나 아까 배우신 분 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하시죠, 같이 포즈 연습. 경험이 없으세요? 네, 바디빌딩 위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지크 포즈 할까요? 네, 피지크 포즈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탈의 하시고 피지크 시합 나가신 분 계시나요? 예, 한번 나와보세요. 피지크 포즈에서는, 피지크는 포인트가 일단 체형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이 두껍고 막 이런 어깨가 크고라기보다는 이 몸이 이렇게 역삼각형 되는 느낌을 일단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상체의 볼륨과 그다음에 이 허리 라인. 그래서 뭐 몸이 다 좋은데 허리가 두꺼워 보디빌더처럼 막 몸이 다 크면 피지크에서는 안 맞는 체형이고, 좀 길쭉길쭉하면서 이 라인 있죠. 이게 좀 넓고 삼각형 모양으로 안으로 싹 말리고 이렇게 모아지는 스타일로 일단은 높은 점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프론트 전면 포즈 하겠습니다. 전면 포즈. 자, 피지크 포즈 중에 가슴에 이제 힘을 주려고 너무 우기면 안 되고, 몸을 크게 하신 상태에서 외복사근에 긴장을 들어가야 되죠. 후 뱉어보세요. 후 뱉으시고 다시 한번 힘 빼고 잡아볼게요. 힘 빼시고 다시 전면 포즈. 네, 상태에서 몸을 전면으로 크게 하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복사근 복근에 힘 살짝, 그리고 가슴 너무 힘을 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몸통 크게 하시고. 자, 후면 포즈 하겠습니다. 자, 턴투더백 후면 포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허리 라인 보시고 나서 광배근이 얼마나 펼쳐졌는지, 두꺼운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포인트. 그래서 광배 힘 빼시고 다시 천천히 펴서 쭉 가운데 안쪽.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등을 넓게 하려고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쭉 빼세요. 빼시면 안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심사위원들은 항상 밑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다시 잡을게요.
잡으신 상태에서 쭉 펴시고 약간 뒤로 제치셔야 돼요. 약간 뒤로 제치셔야 돼요. 자, 릴렉스. 페이스 프론트. 전면 포즈. 자, 외복사관 힘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한쪽 이쪽보다는 한쪽으로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보다는. 예. 한쪽으로 한쪽 쪽 보시면 좋고, 또 심사위원이 지금 중앙에 이쪽에 중앙에 헤드 저지가 있어요. 그러면 헤드 저지 방향이 약간 더 돌아오면 약간 좋겠죠. 몸통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이 관객은 다 있겠지만 심사위원이 없는데 이쪽 보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심사위원 중앙 중심으로 이쪽 시선을 마주치고 하시면 되고, 심사위원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억지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실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눈 아이컨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뭐 약간 이제 중앙 심판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심사위원들 쪽으로 몸통을 약간씩 틀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유력이겠죠.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회 준비하시고 이제 피지크 시합들 많이 뛰시니까 포즈 잡는 것 같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보시면 피지크 시합도 이제 선수들 중에 이제 몸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힘을 주려고 안쪽으로 계속 쭈그러지는 선수들 있으세요. 그러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몸이 쫙 펴져 있고 뭐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사람은 근육에는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가슴이나 이런 데 넓이나 체형이 훨씬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네. 자, 아까 보디빌딩 포즈 배우신 분 세 분만 다시 뵐게요. 네 분인가? 네 분. 예, 예, 같이 좀 해주세요. 같이 하세요. 다섯 분 하실게요. 저희 여기서 등수 한번 매겨볼까요? 저희 커터턴 배우셨나요? 커터턴은 안 배우시고? 네. 자, 선수들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완전 비교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명씩 입장하거나 개인 포징 잡을 때는 뭐 물론 뭐 좋고 나쁘고는 체크가 되겠는데, 딱 섰을 때 이 프레임이나 이제 강도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되게 판단하기 되게 편하죠.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디빌더는 이제 그러니까 다 뭐 어디 하나 중요한 데 발달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단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체가 얇다든가 복근이 안 나오면 그런 이제 뭐 이런 단점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순위권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선수 라인업. 자, 릴렉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선수 라인업. 심사위원은 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예. 그렇다고 상체를 너무 숙이지는 않지만 너무 들어주신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예.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자, 뭐 당연히 뭐 온몸에 힘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이두박근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일단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하체하고
이 광배 요 라인 있죠. 몸통 이 라인하고 다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등으로 짜지 마시고 팔 근육으로 짜신 상태에서 광배 들어주시고 자. 자, 릴렉스. 프론트 레스프릿. 자, 여기서 볼 때도 뭐 광배 보겠지만 이 어깨 프레임도 많이 보셔야 돼요. 어깨가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몸통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릴렉스, 사이드 체스트. 자, 여기서 여기 사이드 체스트 누가 제일 잘 잡으신 것 같으세요? 보시면 두 번째 분 그러면 사이드 체스트 어느 분이 제일 잘 잡으신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분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분이 그러니까 몸 상태는 좀 좋으신데 일단 너무 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너무 이제 작아 보인다고 하는 거랑 다시 한번 잡으실게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게 팔도 약간 몸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가슴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 가슴보다는 팔이 너무 가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즈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장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몸에 비해서. 예. 자, 릴렉스. 자, 백 더블 바이셉스. 자, 뒤에 이제 종아리 살리셔야 되겠고요. 뒷다리 힘 들어가시게 하신 상태에서 자, 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약간 뒤로, 이번 분 약간 뒤로 제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뒤로, 좀 뒤로 제치시고, 1번 분도 약간 뒤로. 예. 자, 릴렉스, 백 레스프릿. 자, 등 펴주시는 거 약간 약하시고. 자, 2등, 3등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2등, 3등 물어볼게요. 자, 1등 말고 2등, 3등. 자, 릴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 제 2, 3등 싸움입니다, 여기는. 자. 삼두가 안 보이잖아. 삼두, 삼두, 그렇지. 삼두. 삼두, 보세요. 이, 지금, 다 근육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팔 근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삼두를 이쪽으로 더 보이게. 예. 심사위원 이쪽이니까, 거울 보지 마시고, 이쪽 봐주시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두 살짝 틀어서, 예. 그리고, 배 살짝 집어넣어 주시고, 네. 자, 릴렉스, 앞도미널 렌타이. 자, 릴렉스, 모스트 머스큘러 포즈.
자, 릴렉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중앙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중앙 심판이니까 제가 이제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3번, 4번 스위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가운데 몰아넣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1등 우승 후보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스위치. 자, 다시 라인업. 자, 5번, 1번 스위치. 그 자리에서, 아, 그 자리에 5번. 5번, 아, 5번, 1번 스위치. 예.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1등 누군가 같으세요? 번호로, 여기서 자리로 번호로 말씀해 주세요. 예. 2번? 2분? 2분 1등? 어떤 번 1등인 것 같으세요? 제가 딱 자리 배치를 했잖아요. 예. 1등, 1등. 제가 생각하는 1등. 제가, 예? 4번? 2분이 4등, 4번이에요. 4번 1등? 자, 그러면, 저기, 효성 씨가 한번 3번? 그럼 2등은 누군 것 같으세요? 2분? 2분? 그리고 3등은?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4등은? 다섯 번째? 5등은? 첫 번째? 네, 제가 이제 이게, 아, 네, 네, 힘 잠깐, 네, 빼시고 잠깐만 서 계세요. 네, 네, 네. 이제 중앙에 1등을 일단 넣는 거는 이제 1등에 딱 기준으로 했을 때 2등, 3등, 4등, 5등 이런 순으로 이제 자리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TV면 TV지만 이제 저희 이제 IFBB 룰에서는 이제 중앙의 센터를 거의 1등을 넣어요. 그래서 대회를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장 포즈를 잡고 나서 이제 몸 좋고 이런 분들이 끝에 있다가 가운데 오면 막 환호성 막 지르고 막 이런 걸 많이 보셨을 수도 있죠. 네, 그 이유는 생각하고 있는 1등이 누구다. 그리고 이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엔 2등, 뭐 3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포즈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뭐 2번, 3번, 2번, 4번 스위치. 다 스위치 해볼게요. 스위치 해볼게요. 예. 자리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인업 한 번만 해볼게요. 라인업. 자, turn to the back. 뒤로 돌아서 back double biceps 잡을게요. back double biceps. 잡았죠. 자, 이 두 분 중에 누가 좋은 것 같으세요? 이분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누가 좋은 것 같으세요? 다시 잡을게요. 백 더블 바이셉스. 자, 릴렉스. 페이스 프론트 앞에 보실게요. 자, 사이드 체스트 한번 잡을게요. 사이드 체스트. 누가 좋은 것 같으세요? 이분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자, 릴렉스.
자, most muscular pose. 자, 릴렉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센터 잡으신 분이 1등이고, 이제 이분이 2등이고, 이분이 3등 되셨고, 4등 되셨고, 5등 되셨어요. 네, 오늘 교육생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보셨을 때 보면 요두 분이 되게 비슷했죠. 네, 되게 비슷했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그래서 계속 자리 위치를 하면서 포즈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봐요. 네, 근데 이분하고 이분이 처음에는 이분이 더 이렇게 막 컨디션이 좋고 힘이 좋아서 포즈도 열정적으로 잡으셔서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자리 비교 포즈 할 때도 보면 이제 약간 힘이 좀 빠져서 힘을 100% 전달을 못하고 중요한데 이게 진짜 순위를 딱 결정짓는 그런 이제 포즈, 비교 포즈인데 또 지쳐서 포즈 연습이 덜돼 있거나 뭐 체력이 떨어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못하셔서 아예 그냥 등수는 여기서 이제 종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종이 한장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포즈 연습과 아니면 이런 너무 지쳐서 체력이 떨어져서 막 쥐가 나서 못하는 경우 되게 감점 효과가 된단 말이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해서 대회 나갔는데 1등하고 2등하고 3등 차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시고 이제 노력하신 거에 되게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도 중요하지만 포징 잡는 거 중간중간에 잡는 거 되게 중요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도 선수 생활 할때 보면 그러니까 대회에 남겨놓고 막 포즈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쳐서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포즈 잡는 건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 무대에서 올라갔을 때 진짜 10년 동안 시합을 나오신 선수가 있는가 하면 뭐 1, 2년 나오신 선수가 있어요. 근데 포즈를 잡았을 때 아무래도 구력은 무시 못 하거든요. 대회 나갔을 때 보면. 근데 이제 10년 동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대회 이제 구력 있기 때문에 연습을 안한 경우라 근데 뭐 얼마 안 되신 선수분이 나오셔서 매번 막 이렇게 포즈 연습 받고 티칭 받고 이제 운동 중간중간에 연습해갖고 세련되게 잡으시면 그분이 오히려 포즈나 이런 데선 더잘 잡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력과는 상관없이 포즈는 또 다른 또 이제 운동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대회 준비하시거나 뭐 대회 뛰셨지만 이제 심사위원들 관점에서 약간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표정이요? 아, 표정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좀 자연스럽게 포즈 잡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몸이 좋으면 그래도 표정보다는 이제 순위권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이제 몸이고 컨디션이세요. 근데 이분 되게 여유가 있고 이분은 정말 막 호주에서 막 정말 막 울상으로 하거나 막 힘들게 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겠죠. 이게 연습이 돼 있거나 안돼 있는 거 차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거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보디빌딩보다는 이제 여자 비키니 같은 거 보면 몸좀 비슷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쁘고 여성다우신 분으로 많이 뽑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체형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외모적인 것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표정이나 그러니까 외모는 아예 그냥 뭐 무관하진 않고 조금은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네 앞에 분부터 네 대피 그러니까 대회마다보다는 약간의 심사위원 관점에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보디빌딩으로 봤을 때는 근육 사이즈, 근육의 매스,
그다음에 근육의 그다음에 컨디션 그다음에 뭐 데피니션 다 보기 때문에 같은 이제 사이즈인데 데피니션이 좀 좋거나 아니면 사이즈는 되게 큰데 이제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데피니션 많이 보긴 하죠. 그러니까 강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근육이 다 이제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너무 과하게 말리셔 갖고 이제 막 이제 이분 사이즈도 안 되고 사이즈는 안 되는데 말리셔기만 하시면 그분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데피니션 중요하긴 합니다. 네. 프로전 같은 경우는 네. 개인 포즈 딱 처음에 혼자서 입장할 때 시간이 좀 여유롭게 그쵸. 네. 제가 나 작년에 처음 나갔을 때 보면은 네. 아마추어라 처음 나오신 분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도 바로 다음 사람 불러서 준비한 거를 못 하고 그렇죠. 너무 빨라서 그럴 때는 그냥 당황해서 준비한 걸 못 해서 더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무시하고 살짝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포즈 준비한 걸 버리고 기본 자세만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대회는 상황에 따라 너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 있게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또 상황이 또 막 타임테이블상 이제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나 대회가 되게 막 진행이 막 이렇게 너무 느려지게 되면 급하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이제 빨리 진행하려고 아마 개인 포즈 시간을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는 그래서 입장하고 그냥 되게 그냥 바로 입장시키고 이런 건데 솔직히 점수는 이제 개인 포즈보다는 이제 라인업 잡을 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개인 포즈는 솔직히 약간 쇼 느낌이 더 이제 개인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관객들 응원도 오고 하니까 연습한 거 보여주시는 건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점수에는 예, 안 된 것 같아요. 반영은 안 되고 예. 같이 섰을 때 이제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같이 섰을 때, 그러니까 개인 포즈 솔직히 잘하시는 게 좋긴 한데 개인 포즈가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몸에서 더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 포즈 잡았을 때 라인업 딱 섰을 때 거의 거기서 이제 등수가 나오는 거지 개인 포즈는 뭐 네. 그렇죠. 이제 누가 봐도 1등인데 그거는 이제 혼자 나왔을 때 1등이고 같이 섰을 때 이제 체형이나 뭐 강도나 근육의 매스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비교가 확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비교 포즈에서는 순위가 거의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혼자 나왔을 때랑은 조금 틀리죠. 네. 포즈 루틴을 짜는 거에 크게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포즈 저는 이제 포즈 잘 잡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너무 화려하게 막 튀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대선배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몸도 좋고 어떤 포즈를 잡아도 근육이 잘 보이는데 이제 그런 정말 이제 프로들 잡는 포즈를 막 따라하는 느낌이면 오히려 감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현재 상태에서 어울리는 포즈 좀 약간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걸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는 게 더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네. 그 이제 그쵸 이제 살짝 비교 포즈. 네. 네. 혹시 네. 네. 근데 원하시는 종목이 어떤 것이죠? 보면 이제 예전에는 저희 이제 엘리트 체육 할 때는 타투 다 가리게 하고 막 감점 효과 다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못 하게 하고 막 되게 크림으로 가리게 하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는 대회 때 보면 막 많이 있어요. 타투 있으신 분 되게 많고 근데 타투 때문에 감점되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몸을 보기 때문에 뭐 오히려 타투 때문에 근육이 안 보인다면 감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지크는 더더욱 이제 좀 이제 보디빌딩처럼 막 백포즈 잡아서 근육에 막 이렇게 강도보다는 약간은 체형이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타투의 영향으로 감점된 경우는 거의 못 봤고 아마 이제 몸 체형과 이제 근육이 얼마만큼 뭐 어깨나 뭐 약간 근육의 이제 단단함 라인 허리 라인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타투 때문에 뭐 근육이 안 보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네. 자유포즈 1분 할 때 네. 근데 이제 뭐 화려한 걸 좀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기본 포징 위주로 그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마추어들은 비율을 일단 뭐 자유포징이 기본으로 좀 많이 있는 이유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위원 볼 때는 화려한 거 되게 저는 비추하는 편이에요. 이제 일단은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 정말 좋고 막 하시게 되면 화려한 거 했을 때 진짜 어울릴 수 있는데 그냥 어설퍼 보이는 경우는 더 감점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포즈로 약간 인상을 좀 남기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포즈 레슨 받아서 막 스포츠 모델 막 하듯이 막 약간 춤처럼 하는 경우 되게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 모델에 어울리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디빌더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올림피아 선수 포즈 따라하고 이런 것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기본을 좀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안 계시나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심사위원 대해서 활동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IFBB 심사위원은 근데 그 전에는 타 단체에서 심사위원 보고 헤드저지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포즈 개인 포징 잘해서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은 적보다는 제가 그렇게 준 적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거 기본에 충실하고 이제 포즈 이제 어울리는 그런 뭐 보디빌딩이나 뭐 클래식 피지크나 클래식 피지크에 어울리는 포즈들을 잡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회를 이제 추구하는 내가 무슨 대회를 준비하고 무슨 종목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 맞는 포즈와 이제 컨디션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